그럼 결과적으로 자 5일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질을 좀 낮췄어요. 최근에 지금 예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인터넷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저 아저씨 진짜 무서워. 일로와 일로와. 아 시점이 다시 달라져서 이렇게 쉽진 않겠는데? 그렇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나탈베 일로와. 와 이거 잘못 맞췄다. 예, 우딸 잡았습니다. 다 잡았어요, 나머지는. 일로와, 일로와. 아저씨, 일로와. 우리가 아직 할 말이 남아있지 않나? 오, 안 돼. 우리 사이 이런 거는 필요 없지. 어쭈 칼 막았어. 좋게. 예 맞아요. 원래 휠체어에 앉아 있던 아저씨인데 날라다녀. 아 그래요? 이 아저씨가 사기쳤어. 휠체어에 앉아있었는데 겁나 잘 싸워. 날라다녀. 맹그르르님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의자였을 수도 있어. 그냥 의자에 단순히 바퀴가 달려있었던거야. 그래요? 갇혀있다고 하기에는 몸돌림이 너무 좋지 않나? 저 사람 이제 변신할 때 됐는데? 그래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일로와 일로와. 어디갔어? 아 안돼 늦었어 늦었어. 욕심 부리면 안돼.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는 걸 배웠어 어제. 뭐 제재할 수가 없죠. 콘솔 쪽은 그런 걸 갖다가 좀 많이 하는 편이니까. 아, 산탄총이 그렇게 사정거리가 길진 않구나. 자, 이제 이게 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된단 말이죠. 내가 더 이상 널 무서워할 이유가 없단다. 원래 발매 전에 성 공개라든지 이런 게 떠요. 뱅그님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죠, 이걸.
넘어 잡아야지 이젠. 그렇죠. 로봇에서 힌트를 얻은 거라서 이게. 아, 잡지 말라뇨. 내가 얘한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이구야. 아, 이제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원트! 역시 다음날은 원트. 요즘 패턴인데 이거? 그런 것 같아요. 패링을 정면으로 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아봤어. 진보스가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패링을 총을 정면으로 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이제 끝났어. 나는 야 뭐했다고 네트워크가 불안하다고 해. 맵론이님 어서오세요. 예, 야, 나 물약 하나 있는데? 야, 형님, 선생님, 나 물약 하나 있다고. 차라투스트라님, 어서오세요. 이거 설마, 할아버지부터 잡아야 되는 건 아니지? 성배는 2회차에서 하셔도 된다, 하다고 된다던데요? 맵노니님? 1회차냐 2회차냐 성배는 차이가 없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나 또 낚인 건가? 맵노니님 말을 믿어야 되겠어. 예, 차이 없다고 들었어요. 프리그님 어서오세요. 아, 예. 그러면 일단 이거 잡고 2회차 가가지고 성배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가는 게 좋다뇨? 아, 재료를 모으기가 1회차에서 모으기가 더 쉬워요? 지금 상황에선 바로 먹을 수 있어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잡기 직전까지만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잡지만 않을게요. 어제처럼 잡지만 않으면 되죠. 살아있는 끈이요? 잠깐만요. 지금 확인할 수가 없겠는데. 아니요, 그 잡는 건 아닌 것 같고. 왠지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보스는 아니라서. 얘가 나중에 뭐 페이지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때부터는 어려워지겠지? 아, 진짜 노답 삼형제는 힘들긴 했어요, 저도. 폭수 괴물이야? 이제 뭐, 야, 뭐야 이거? 쟤 뭐 이상한 걸 써.
저 뭐지? 그냥 세 마리가 유기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어렵죠. 맞으면 아플 것 같긴 한데. 발광 걸리나? 발광? 분위기가 딱 발광인데? 와, 뭐 이런 더러운 기술 쓰냐? 자, 잡았죠? 여러분 잡았어요? 쉽네. 잡은 거 맞죠? 네, 잡은 거 맞죠? 아니요, 아니요. 안 날아가요. 잘못하면 날아가죠. 잘못하면. 설마 날아갔겠어? 뭐가 찝찝하다뇨. 이걸 깨면, 이걸 그냥 잡아버리면 성배를 가기 어렵다는데 어떡해요. 아유, 그런 말 뜨면 안 돼. 뭘 파괴가 돼요. 아, 여러분, 그러지 마요. 뭐가 날라가요. 대립패드라뇨. 아까부터 계속 쉐어플레이 얘기가 나오지, 어제부터? 자, 됐죠. 성배 가봅시다. 살아있는 끔이에요? 알겠습니다. 살아있는 끔, 살아있는 끔. 그런 건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붉은 젤리.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가면 되죠? 죄송합니다. 좀 알려주시겠어요? 장관님 어서오세요. 일단 인프님 제가, 예, 매니저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예, 뾰로롱 꼬마마녀. 아, 그건 아닌가? 그래요? 이거 모자 엄청 큰 건데? 응? 이거 최고 큰 거 사왔어요. 머리가 커서 그렇지 뭐. 피아노도 있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교신 제시 써졌어요. 정신건강에 페널티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블러드본을 마무리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느낀 점을 얘기하자면, 기본적인 시스템이 절대 쉬운 게임은 아닌데 패링과 로그만 잘 쓰면 굉장히 난이도가 내려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진작 이걸 알았으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 본편 마무리란 얘기고요. 이제부터겠죠. 성배니까. 맨시스 양목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또 고생하겠지. 악몽이 저기로 가냐? 악몽의 기술. 본편은 마무리했어요. 이제 성배라는 챌린지 같은 건데 그걸 해야 돼요. 이제 본편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방금 그 보스가 마지막 보스였다고 하더라고요. 성배는 진짜 어렵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게임은 진짜 성배가 제대로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성배 중에서도 전부가 아니라 특정 성배가 정말 어렵다던데. 모독인가 뭔가 피가 반이 걸리는 그게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여가 아닌가 보 같은데. 어라 어라, 인프님이 나가버렸어. 일단은 그게 나오니까요. DLC가 나오니까 DLC까지 이어서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뭐랄까 다른 분들하고 같은 시작점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른 분들하고 같은 시작점에서
예. 한번 해보고 싶은 느낌이 요즘 들어서. 메시스 악몽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어, 모바일로 오셨구나, 이번엔. 예. 아, 그 어디였더라? 여긴가?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통곡의 재단 아니구나. 블러드본이 제가 들었던 만큼 쉬운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그러니까 해보셨던 분들께서 많은 얘기가 로그온을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 근데 로그온 유무가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해요. 초반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적응하는데 한 이틀간 고생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틀 지나고 나니까 좀 익숙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다 돌아와 미탑을 되겠지? 그거 문제야. 그러니까 피아노님 말 맞다나, 패링하는 법을 마지막에 기다리는 그게 문제예요. 네,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게스코인까지는 잡긴 했는데, 애초에 야수까지는 잡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뭐 그게 효과가 있겠죠. 첫날에 야수까지 잡았었거든요. 여기도 아닌데? 잠깐만, 메르고에 누가 기승용? 일단 성배 재료를 모으려면 모든 텔레포트 저게 다 열려있는 게 좋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메르고에 누가 기서? 여기군. 안 먹은 재료요. 예, 중간중간에 그런 걸 막 특별히 먹거나 했던 것 같진 않아서. 큰일이네, 요즘. 바하님한테 고백을 하고 난 뒤로 바하님이 안 오셔.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틀만 사겨주라고 했더니 그 뒤로는 제 방송을 안 오세요. 보자. 열로 가는 게 맞나요, 맵노니님? 내려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탔네요. 뭐든지 있으면 타고 싶은 마음에. 그런가요? 그냥 내려가면 안 되겠지? 어제도 너무 급하게 내려가는 바람에 죽었는데. 어, 이거 올라가는 건데? 여기 맞아요, 근데? 일단 기다려볼게요. 딜레이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스처를 그럼 변경시켜야겠지? 교신으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안 되는데? 교신 맞아? 아니 이게 그거예요. 동그라미 버튼 누르고. 알겠습니다. 안 되는데 이거. 아이들 왜 이리 많아? 우측에 달려가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다. 어딨냐? 아 저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입구가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횃불을 들란 얘기죠?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내려도 돼? 주타님 어서 오세요. 예. 달려. 예. 얘한테 교신. 뭐야 이거? 반응이 없어 왜? 알겠습니다. 교신. 방송은 아마 10시 한 20분 좀 넘어선가요? 예, 뉴타님 10시 20분 정도쯤에 방송했어요. 기다려야 된다는데? 아니, 아직 안 줘서 카릴인가 뭔가를. 이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 여기가 아닌 거 아니야? 손 위치가 바뀐다고요? 좀 더 가까이 가자. 이러면 보겠지. 아, 원래 좀 오래 걸려요? 자, 좋아, 좋아, 좋아. 빵상 하니까 빵상씨가 생각나네요. 제가 예전 방송국에 일할 때 빵상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상씨인데 빵상 아줌마가 다 배려놨어. 사람들이 다 외계인 빵상인 줄 알아. 예, 빵 좋아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외계인인 줄 알죠. 너무 앞이라서 안 보나? 아니에요. 어, 팔이 바뀌었어. 팔이 바뀌었어. 이거 먹으면 끝이에요? 이제 죽이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피가 너무 많다.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잔인한데. 아, 이거 내가 나쁜 놈 같잖아. 눈에다가 정확하게 맞춰서 그래야 피가 많이 나겠지? 눈에다가 딱 정확하게 맞춰서. 여기가 약점 같아.
피가 조금 남은 것 같으니까. 자, 눈에다가는 이렇게 하지. 아, 아. 아, 이 목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웃으면 안 돼. 아이고, 어떡해. 아, 큰일이다. 아하, 어떡해. 아, 눈물이 나네요. 아, 눈물이 나네. 붉은 젤리도 없어요. 편집해야겠다. 이 부분은 잘라야지. 녹화야 되죠. 편집이야 뭐. 알겠습니다. 교실도 밀쳐. 어디 갔는 저거? 어쭈? 알겠습니다. 아니야, 모르도로 할 때는 진짜 눈물을 먹어가면서 했었는데. 예. 악몽에서 가는 문 오른쪽 방향에서. 젤리 그때 먹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아니잖아. 에이. 안 되겠다. 너희들 이게 너무 아까워서라도 그냥 못 가겠다. 꼬마들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부식해서 써버렸던데. 자, 토르다. 나는 몰리느다. 그러니까 혼자 가면 외로울 거 아니에요. 여러 명과 같이 죽여주는 거지. 난 뭐 하고 있는 걸까? 길동무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외롭지 않게. 예, 봤습니다. 아직 감기약을 뜯다가 손가락을 지금 베어가지고. 사우론이 왜 불쌍합니까? 제가 더 불쌍하지. 아미그달라였나? 아미그달라라 제가 1퇴 잡을 줄 몰랐는데 사실 진짜. 아휴, 저도 좀 생각해주세요. 아니요, 걔들이 계속 오크 가지고 막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니까? 젤리가 없지, 지금. 오크 가지고 사람들을 막 노예로 부리고 이러더만. 아니에요,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랬어요. 나쁜 사람이었어. 젤리랑. 예. 아니야. 봉사단체는 무슨. 두 개. 예, 두 개 먹었어요. 아니야, 그건 죽음보다 더한 거야. 자유를 뺏고. 그 사람들의 고결한 정신을 짓밟은 행동이야. 싹튼 사열화. 예, 싹튼 사열화 3개 있어요.